후에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우리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요. 아마 안드로이드 뭐 구글 지메일 아이디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유튜브 로그인을 하고 업로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. 안 되는 게요 위치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홍콩이나 다른 나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. 한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언어를 위치를 변경을 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파일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 컴퓨터 파일에서 선택을 해서 패치 만들기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업로드가 돼 있고요. 설명을 여기다가 달면 돼요. 필요한 것들을 지금 패치 만들기를 해놨는데 뭐 디파팅에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써볼게요. 다양한 방법이고, 방법 2번이고요. 그 다음에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나오는 거. 태그. 뭐, 이건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를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익 창출로 뭐 하게 되면은 광고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뭐 고급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요. 예,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동영상 주소창이 이겁니다. 그래서 동영상 만들기에서 뭐 글쓰기를 해서 요거를 앞에다가 제목 좀 이렇게 쳐주고요. 방법 다시 0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주소를 이쪽으로 쓰면 되죠. 이쪽으로 갖다가 복사를 해서 읽어보고 해서 요 주소로 해서 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새로운 글이 하나 써졌습니다. 배치 만들기.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쪽에 아마 지금 만든 동영상이 링크가 들어갈 겁니다. 회원가입 여기도 글을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겠죠?